식습관의 문제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화기 질환입니다. 소화기 질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속쓰림 증상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암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 합니다. 속 쓰릴 때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을 분비시키는데요. 위산에 의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소화됩니다. 또한 위산의 농도는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위산이 묽거나 좋지 않으면 세균을 방어하지 못하고 각종 균들을 살균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속이 쓰릴 때 위산이 과하다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산제를 사용하지만 사실 위산 과다보다는 위산의 불규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먹는 간식은 불규칙한 위산 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위산이 분비되지 않아야 할때 분비가 되면서 속쓰림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때 식도 하부 관략근이 열리면서 식도 점막 부분에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식도 점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상처가 쉽게 생깁니다. 속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식을 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위산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요소는 스트레스, 과로, 과식, 간식, 잘못된 배합 등이 있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속쓰림 증상이 계속됩니다. 속쓰림 증상을 가장 쉽게 해결하기 위해 올리브유를 먹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속이 쓰릴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섭취하시고요. 올리브유는 하루 1에서 2회 한달 정도 먹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꿀을 먹으면 속쓰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꿀을 저녁마다 먹게 되면 속쓰림 원인이 되는 염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꿀을 드시면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단 식사 시간이나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드시지 마시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매일 규칙적으로 마셔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해결이 되면서 속쓰림 증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속쓰림 증상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을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속쓰림 증상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다면 2일에서 3일 정도의 꿀 디톡스는 증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속쓰림, 그 통증으로부터 해결되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언니 다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